해보라 그래. 그럴까요? 근데 겸손하고 이런 우리 그 대리점 파트너들 이 대표님 같이 겸손하고 이런 분들은 이 주변이 이렇게 아니 목사님도 이 대표님이 오라고 하니까 오셨잖아요. 감히 지금 얼마나 대단한 예? 이겁니까? 내가 오면 오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제 그 교회가 그런 말씀들을 잘 살려서 행복해지면 다 오잖아요.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해보다. 미국 교회가 잘 되는 거는 그 외로운 나라에서 그래도 서로 도와주려는 집단에 우리 한국인 특성상 잘안 도와줘요. 근데 거기는 희생하려는 자세가 돼 있어요. 그게 욕심으로 너를 꼭 전도하겠다. 전도해서 뭘 나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공동체가 있네. 우리나라는 그게 많이 이제 그런 힘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건데 잘 살수록 더 그래. 미국도 그렇고 다잘 살면서 교회가 생활화 되잖아요. 교회가 없어진 게 생활화된 거죠. 그런데 빌리 그레엄 목사처럼 막 10만 모으고 5만 모으고는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시대가 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지금 시대에는. 그거를 제3차 종교개혁처럼 그 크리스찬의 철학은 행복하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잘 살고 재밌게. 근데 거기에 너잘 생각해. 거기 하나님 계셔. 그거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아유, 이렇게 지금 세상에 말해 비가 내리고 뭐 아름다운 스마트폰이 나오고 제가 아이스를 만들었지만 이게 태초에 몰랐겠습니까 이게 뭐 포드 자동차가 나와서 포휠로 달리는 네발 자동차가 나왔겠어요? 포드 없었으면 한 발로 다녔겠습니까? 다 정해진 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너무 엄청난 게 짜고 치는 고속도로 돼 있는데 이걸 다 줘놓았더니 가인 아벨 때처럼. 이게 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청동기 철기 시대가 되면서 잉여 재산이 나왔대요. 그때부터 부족 국가가 나오고 싸움이 시작됐대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인가 3장에 잘은 모르지만 1장에 보면은 가인은 목축을 했나요? 농사를 했나요? 아벨이 목축을 하고 단어가 나왔잖아요. 농사 목축. 이거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철기 청동기가 되고 가인의 뭐첫 번째 아들은 뭘 하고 두 번째는 청동을 하고 누구는 철기를 잘 다루고 다 철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를 와가지고 우리 과학적 시간으로 보면 성경의 시간하고 다르지만 과학적 시간으로 보면은 그때 사유재산에 싸움이 나가지고 죽이고 하는 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싸움 얘기를. 그러니까 이걸 공짜로 주셔가지고 내 하나님한테 좀 불평하고 싶은 건왜 공짜로 줘가지고 싸움이 나게 했냐. 잘하면 평가해서 이건 너 가져. 잘하면 또 이거 이랬으면 전쟁이 아니라 다 줘버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주관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게 역사학자들이 지금 그 뭐야 저 생육하는 제가 그 비디오도 가끔 찍는데 지구촌 6,400km 반경의 지구에는 100억이 대충 맞을 거로 봐요 이 인류학자들이 100억 인구가 근데 예수님 때 인구가 몇이었냐면 2.2억이었어요. 지구 전체 사람의 인구가 뭐 장티푸스 걸려 죽어 뭐 하죠. 이게 호모사피엔스가 계속 그 강력한 유전인자로 살아남은 거죠. 그러다 1800년대 들었을 산업혁명 되고 그럴 때 10억이었어요. 지구 전체가. 그리고 1900년대 들어올 때 20억이었어요. 100년 동안 10억 늘었어요. 2000년 동안 10억 된 게. 6000년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0년. 저 아담 때부터 6000년 됐을 때 10억이었어요. 이 지구촌이. 그리고 100년 동안, 1800에 1900년 동안, 20억, 10억이 늘어난, 두배 늘어난 거죠. 20억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1900년도부터 지금 77억이 된 겁니다. 지금 1년에 1억씩 늘어납니다. 1년에 죽는 사람이 5천만 명이에요. 태어나는 사람이 1억 4천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1월 9일 날첫 우한에서 사망자가 나타난 이후 지금까지 55만 명 죽었어요. 1년에 5천만 명이 죽는데 55만 명 죽는 이벤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세상이 막다 죽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랑의 매로 봅니다. 뭐 돌아가신 분들이나 여러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고 난 내가 또 걸리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기서 그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서 약간의 포상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네 십자가야. 너 고생했어. 대신 내가 조금 더
너네는 세상을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관광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 처치를 만들기 위해서, 다림을 좀 장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만큼. 하여튼 그래서 한 거니까, 뭐,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하실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우리 800억, 8천억인가가 태어났다 죽었습니다. 제가 한게 아니라 오도메타라는 그 통계학, 수학자 대충해서 한 거에 보면 그렇게 죽었는데, 지옥을 엄청나게 크게 하지 않나 다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천당 지옥 모델도 하나님이 요놈들 니네 겁좀 줘야지 이렇게 한 거라고 위로를 해요. 근데 아니 천당이 네 거라고 얘기했으면 천당이 정의돼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당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천당도 이렇게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있다고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 저 사람도 크리스천이야. 뭐 매일 저 사람 마약 먹었나? 왜 이렇게 매일 기분이 좋고 사람들 만나면 다 잘하고 그래?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폭발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놀고 싶으니까. 근데 교회 가는 사람들이 너 사악해요. 너는 지옥 같았어. 너안 믿으니까 말이야. 너 예수님 얘기했어. 나를 통하지 않으면 못 가, 임마. 너는 이제 가. 가족들한테도 안 믿으면 아빠 죄송하지만 가. 근데 성경에는 네가 교회를 다니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는데 자기 구원받은 가족 가야 되죠. 이게 좀 그런 해석들이 많지만 어찌됐든 지금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는 이제부터 제가 보기에는 된다. 학교도 이제부터 새로 엄청난 지식이 많잖아요. 그걸 뭐몇개 과목을 할수 없잖아요. 그게 다 누구 얘기입니까? 저는 이 성경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다. 좀 다양하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심판하는 하나님, 막 화내는 하나님, 뭐 침노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 이제 호킹 교수 같은 사람이 맞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심판하는 하나님, 막 이런 하나님 그 공식에 있는 걸 과학자가 볼때 이거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 작은 분이 아닌데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지금 이 우주의 얘기가 지금 팽창하고 있고 뭐뭐 뭐 거기 지금 유튜브에 있는 그 물리학자들 얘기 보면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 생각 들 정도 얘기들 하고 있어요. 뭐 뉴욕대학의 유명한 그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면 저렇게 돼요. 저쪽에 오고 아, 오죽하면 스티브 호킹 교수가 미래에서 온 사람들 솔직히 나한테 나와라. 우리 파티하자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 기자회견까지 하고 자기 집에 파티해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자기는 너무나 확실하니까 왔어야 되니까 과거에서 못 왔다 치자 미래에서 와야 되지 않냐. 우리는 못 간다 치더라도 그런 퍼포먼스를 실제로 했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여기 있고 하나님 옆에 있고 저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냥 있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이 이게 안 보이고 생각이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마음속에 내가 딴짓하려면 야 그거 안 되는데 너 다이어트 좀 해라. 다 떠오르잖아요 그게. 그거 왜 떠오르겠어요? 엊그저께는 스티브 잡스가 저 MIT인가 어디에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물어요. 당신은 지금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20초간.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할때그 메시지가 어디서 왔을까? 가만히 20초간 횟수에서 답을 못한 거. 사람들 스티브 잡스가 생각을 했다 그러지만 예수님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너 잡혀가서 그런데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 성령이 너에게 할 얘기를 전해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 이 사람도 거기 딱 갔을 때 갑자기 무섭게 대답할지 몰라. 가만히 있어요, 심각하게. 그게 나는 일종의 그런 다른 세상, 우리가 얘기하는 영계든, 하나님의 세계든, 우리 생각은 아주 편협하잖아요. 뭔가 더 과학적이잖아요. 8차원, 9차원. 과학자는 그게 9차원이래요. 이 스트링 테어리를 얘기하는 9차원에 있는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봐도 또 하나님이 뭔지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생각하고 다를 테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을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난 생각해요. 오늘 제가 하는 내용들도 어쩌면 뭐 이게 예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목사님들 눈을 보면서 저한테 오는 얘기와 아이스트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에 이유를 풀으려고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왜 이런 생각이 나왔고 이거 잘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써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해놓은 입김, 흙으로 만든 우리 몸이 이거 밥 먹으면 오늘 점심 먹으면 여기 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또 2년 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2년 안에 남는 게몇 프로 안 돼요. 뼈까지도 머리 다 자르고 불치고 여기 세포까지 싹다 교환되잖아요. 피는 뭐한 달이면 물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입김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입김. 그냥 6천 년 전에 성경을 썼으니 그 말을 함축적으로 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너네들이 생명, 라이프라고 영원 라이프라고 해석이 돼 있다. 어쨌든 이제 짧은 삶의 궤적 동안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의 미션은 이렇게 좋은 세상에 너무 아름답잖아요. 생각만 바꾸면 아름다운 세상에 사랑하시는 분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분이 우리들 위해서 안타깝게 바라고 계시다. 가인을 쫓아내면서도 못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죄인한테도. 예? 우리 같으면 저놈 새끼 당장 해야 되는데 걔 죽이면 이제 인류가 끝나니까 어떻게 할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그 얘기가 제가 모르는 얘기지만은 어찌됐든 크리스찬들이든 뭐 불교든 누구든 간에 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학생이 공부 잘하면 와 이제 된거 아니에요. 선생님의 목표는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학생이 공부 잘하면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됐다. 사회나 좋은 일. 다음 선수 와. 자기 그거 하는 거죠. 목사님은 뭘 하시는 거겠어요? 성도들이 기쁘게 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와서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가 미션이지 내가 목사로 잘했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걱정했겠어요? 나를 지금 교황청 같은 데 앉히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저도 이 아이스를 만들어서 잘 사용하면 나를 좋아할 거네요. 그러니까 교회는 저기 청라에 있는 서인천 성범 거기가 인천 서구요. 남하나의 성교회 목회사관학교 사관장이고요.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작은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세워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깨뜨려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정말 새로운 교회의 그 모형을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회장님께서 해놓으신 이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너무 뭐랄까 창의적이면서도 굉장히 큰이 시대에 새로운 효과를 많이 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를 생각하고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우리 김영대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목회를 하고 이런 사역을 하지만 이런 과학 분야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면해야 될지 새로운 시대와의 대면이 결국은 시대의 변화인데 새로운 시대의 대면을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하고 분명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면서 변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바르게 세상과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회인데 어떤 의미에서 세상과 대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갇히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했던 때도 있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이렇게 문을 찾다가 우리 이수부 대표님과 우리 김영대 대표님을 이렇게 소개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이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 수고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저희가 다리 역할이 돼서 이런 소중한 기술과 이런 새로운 다리들이 세상과 연결돼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세대의 주역은 너희다. 저 또한 아이들 가르치면서 다음 세대의 주역은 너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를 위해 뭐가 준비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주님이 이 시대에 정말 김용대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준비를 다 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좀 좋은 신선한 도전의 시간이 됐습니다. 신앙생활도 많이 했고, 그런데 예수님 발견한 건 이제 최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4년 정도 전에는 이 연필을 이렇게 안 깎았습니다. 여기 보면 연필이 많잖아요. 이게 책돌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언제든지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걸 많이 그린 거는 이걸 그리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옛날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과학 공부할 때 항상 연필을 깎는 버릇이 길게. 하얀 종이에 그릴 때 생각이 많이 오는데, 그때 다림 로고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다림 로고가 이제 이제 어디 있을지 모르겠나. 어쨌든 이제 그 마음 한가운데 나무가 그려져 있고 네 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로고에 보면 그 삼성 빌리지라고 하잖아요. 마음, 네, 허트 가운데 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돈, 명예, 권력, 섹스라는 그 항상 마음속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나는 우리 회사에 로고를 하자. 여기 온 사람들은 뭐 사업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다림이나 공동체에서 그런 거 이겨가면서 해보자. 그리고 그 가운데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나무와 이걸 해놓은 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주관하다고 한 창세기 아주 1장. 1장은 함축적인 거잖아요. 전 역사를. 창세기 1장 31절에 여섯째 날이더라 끝나요. 그 2장에 들어가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7일이 되니 안식하신 날. 6일에 대한 얘기가 사실 묘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걸 이제 하루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읽을 때는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리고 7일이 된 다음에 2장 4절에 가면 그런데 사람들 만들 때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담 이브 만들 때 돌아가요. 이게 다섯 번째 날이라고 돼 있어요, 1장에. 거기 가서 이제 아담도 만들고 갈비뼈로 이브도 만들고 하면서 1장으로 보면 그 타임라인이 뒤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를 그 아인슈타인 있기 전에 생각을 볼 때는 7일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안식했으니까 8일 9일로 넘어가면 생각해요. 근데 그 분명히 4절에 뒤로 가셨어요. 그 얘기가 길게 나와요. 하나님 시간은 1장이고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 2장 3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담 이브 시대부터. 그러니까 타임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한 게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런 얘기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다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을 다 만드시고 다 이루셨다 했으니까 다 만드시고 뭐 아이스튜디오 기술이든 뭐 4G든 앞으로든 우주든 뭐 어마어마한 과학의 얘기는 탄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다 이뤘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뭐 야 이거 4G 내가 만들었어, 5G 만들었어 막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성의 세상을 주관하다 하는 공식이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걸 내가 만드는 거냐 누가 만드는 거냐를 얘기할 때 하나도 주장할 게 누가 만들게 할까를 하나님이 초이스할 뿐이죠. 너 거기서 그거 좀 하면 너 좀 장사 좀 될까요?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했을 거 있잖아요. 아니 우리 태어날 때 뭐 내가 계획해서 나온 거 아니라고 보면 이 피직스를 놓고 보면 거기에 원인 결과 행위 안에 그 원천적인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하는 건 누가 하실까?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있을까? 뭐 이거 다 우리는 뭐 옛날 뉴턴 시대에는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F equal ma라는 거는 힘이 있고 가속도가 나와요. 힘을 주면 속도가 생겨요. 그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을 알면 다음을 안다는 가정하에 모든 걸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면 그전, 그전 알면 그전 이렇게 나가니까 앞으로를 풀 수 있고 슈퍼컴으로 우리는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틀리잖아요. 그렇게 다른 팩터가 있는 거예요. 이 퀀텀이 나오면서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해나가면서 우리는 자꾸 성경적으로 원인과 결과 행위를 너무 풀려고 노력해요. 우리 머리로 풀 수 없는 슈퍼컴도 안 되는 세상에 피직스가 있어요. 그거를 정의하려고 해요. 천국, 구원 정의하려고 해요. 저도 매일 그래요. 우리 누님들하고 우리 누님 맹신도들이 우리 집에 몇 명 있습니다. 큰 누님은 기독교 새벽기도 막 그날 이제 국선도를 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갔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님 아 교회 가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가는데 그게 뭡니까? 왜? 아니 청와대 오라 그러면 누님 그렇게 머리 그렇게 하고 막 옷 대충 입고 가서 이도 대충 안 닦고 가겠습니까? 거기 어딘데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가려면 목욕 재개하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 저 무속신앙도 정한수를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가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이놈은 새벽 기도하는 자, 어이구 지금 시간 늦었네 막 가서 아무나 입고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가 되겠어요 그게? 안 가는 게 낫지. 가지 마세요. 그냥 이게 가서 기도하면 돈 나올 줄 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 하면은 저 사업이 또 하나님 화내지 않을까. 이 하나님을 전부 자기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크리스천들이 보통 욕심이 강하신 분이 많아요. 제 후배도 어디 교수하는 분인데 욕심이다 좀 욕심나 이렇게 해요. 어디 가면 난 크리스천이에요. 행동이 좋지가 않아, 아름답지가 않아. 그럼 누가 크리스천이 됐나? 내가 저 엊그저께도 CBS에 그 분들 몇 분 만나서 CTS, CBS 복음 전파 교회 방송이죠. 제발 거기 목사님 방송 좀 하지 마세요. 특히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를 일반인이 보는 그게 종편입니다. CBS는 종편 방송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게 허락해 준 게 옛날에. 우리나라 종편 하려면 막 수억 원 가서 하잖아요. 그거 해준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선교 활동을 하려면
CBS, ETS 하는 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CBS, ETS가 너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생활이. 교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매 행위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정말로 크리스찬의 그 목사님들이 저는 제가 이제 한 3년 그 예수님을 내 나름대로 영접을 한 거죠. 새로운 상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마음도 갖게 됐고 온유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이거를 깎기 시작했어요. 3년 전만. 그리고 제가 아주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주는 아니죠. 많이 더 행복해져요. 이게. 직원들하고도 그렇고 우리 이 대표님 옛날 같은 사람 혼나가지고 오지도 못하시고 아니 지금 돈 안 되면 안 사가시려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다 고맙고 정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목표가 거기지 이게 아니잖아요. 목표는 자기가 좋은 사람과 만나고 만나도 서로가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게 생겼을 때 만나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이 긴장관계 물건 팔러 와가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되면 피곤하잖아. 가족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크리스찬의 생각 안에 정말 그런 성체 하나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을 때는 편하잖아요. 만나면 뭐 서로 도와주려고 만나고 세상이 이렇게 풍족한데 앞으로 30년 안에 100억이 된대요. 인류가 100억 생육하라 100억이 된다고 인류학자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세츄레이션 포인트라죠.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과 로봇이 누가 더 똑똑해지느냐가 되는 게 앞으로 30년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면 불평 안 하는 로봇이 생깁니다. 천사들이 그냥 쫙 다녀. 야 농사 좀 줘봐. 고맙습니다. 로봇이 신나서 매일 하고 있어요. 기름만 주면 계속해. 예를 들면 거의 모든 데가 음식하는 거, 쓰레기 청소하는 거 모든 게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소중한 생명이 해야 될 일들에서 지금까지는 전부 생존을 위한 먹고 북한 가면 배불리 먹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가 불과 지금 100년, 200년 사이에 이 소위 행복의 그 타겟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못 먹어서 뭐 이러잖아요. 다 뱃살 나올까 봐. 다이어트. 아니 제가 그 저번에 3년 전에 그 최순실 때 스포츠공단 돈 받았다 감옥에 잠깐 들어갔었어요. 거기 돈 받는데 다 들어갔었어요. 가서 성경만 읽는 시간이 그래서 많이 변했죠. 했는데 그때 아 이놈 저 의왕에 있는 그 감옥소에 가보니까 음식이 좋아요. 방이 따뜻하고 이거 완전 호텔이에요. 나한테 옛날에 다른 사건 때문에 저 다른 데 고생도 해봤는데 어찌됐든 그 시험을 주신 거죠. 정말 억울한 게 많이 있죠.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억울하다고 얘기한 건 내 핑계고 하나님 볼 땐 자식은 너 거기 갔다 와 이거예요. 아, 예수님도 십자가에 갔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가보니까 걔들도 지금은 아 꽁치 더 먹으실 분 얘기하세요. 남는 거예요 이게. 옛날 같으면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지금 안 먹어요. 풍족해지면요 그거 욕심이 없어져요. 그런데 집 계속 짓잖아요 지금. 아파트 인테리어 계속하고 있고 어떻게 되겠어요? 의식주가 만약에 아 나 조그만 집에서 좀 편안하게 예? 도쿄인이라고 있잖아요. 일본에 가면 도쿄 호텔 도쿄인에 있다가 한국에 저 뭐 장급에 가보면요 뭐 우리는 뭐 욕조도 뭐 아름답고 하잖아요. 도쿄인 한두 번 가면 그 거기를 가게 돼요. 불편한 게 없어요. 깔끔하고 정리되고 조그만 방이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만든 생활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사회가 자꾸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돈 벌고 부자 되려는 철학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미 많은 사람이 거기서 이탈하잖아. 나는 무소유. 집도 난 작게. 이렇게 가잖아요. 행복하니까. 앞으로 사회보장이 되고 뭐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고울이 될 것이냐. 그거 행복이잖아요. 뭐 그건 누가나 삼척 동자도 동이라는 게 행복이에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행복하려면 사람이 없이는 절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나야 행복하고
같이 있어야 행복하고 가족이 있어야 행복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사람이 사회적 동물로. 근데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대표님은 나 만나러 오잖아요. 자, 부산에서 돈 미지 쓰고 오신 거잖아요. 시간하고. 미안한데 하여튼 오셨는데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그 만남의 시간을 교회는 공동체에서 약간 강제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걸 중심 모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목사님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예수님을 믿고 봉사하는 거의 목표는 그분들이 행복하게 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면 거기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노래도 좀 부르고 고백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자기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신과의 대화를 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불교는 그 대화가 약하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할수록 괜찮아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계속 아버지로 생각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을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도 뭐 다 부처들로 보듯이 하나님처럼 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면 행동해보면 저는 그걸 많이 변했어요. 성경으로 사람 만나도 이렇게 뭐 욕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따지고 이런 게 없어요. 없는 데 있으면 가족도 그렇게 되고 뭐 주변도 그렇고 하는데 좋은 분들하고 더 많은 관계가 돼요. 그리고 열심히 돼야 되잖아요. 나한테 준 탤런트는 이거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게 세상을 주관하라 타락을 떠나서 세상을 주관하는 역사가 가고 있고 원죄 타락 구원에 대한 공식은 성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거예요. 그 전에 없어요. 무슬림에도 없고 유대교에도 없어요. 원죄는 네? 이 오리지널 씬이라는 거는 그 성경에 한 명의 죄인으로부터 비롯하여 이 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담이 우로부터 이렇게 됐다고 해석한 것 뿐이고 제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신학적인 게 아니니까 제가 이해하는 건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스컨티뉴티 타락했고 천국은 세상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을 이루는 거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게 조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걸로 행동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간다라는 것에 해석을 일부 넣어놓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계속 질문이 우리 50년 60년 산 우리 70살이 넘은 우리 거의 70 요번에 칠순하셨는데 우리 큰 누님 진짜 세상에 최고로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볼 때 그분 이상 믿을 사람은 아마 몇 명 없을 거예요. 에브리데이 신 저 목사님이 막 매 같이 살아요. 순수하세요. 그런데 나한테 질문이 뭐냐? 나는 이제 뭐 교회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것처럼 막 살고 있으니까 형대야 천국이 있냐? 아니 60년 70년을 믿은 분이 천국이 있냐? 죽으면 심판받고 가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 누님은 천국 못 갑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은 있는데 못 가요. 왜 못 가요? 아, 질문하니까 못 가죠. 아니 믿었는데 믿음의 정의에는 구원과 천국을 믿게 돼 있잖아. 너는 십자가로 고난을 받으셔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넌 영생을 얻고 구원 받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거 안 믿었잖아 지금. 그 천국 못 가지. 아 그럼 천국은 그냥 있는 거냐? 아 있죠. 아 예수님이 천국을 묻는 그 질문에 천국은 네 마음 안에도 밖에도 있느냐 다 얘기했어요. 누님은 지금 계속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갔잖아요 아직. 마음 속에 있다는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셔야 됩니다. 누님은 10억이 들어오면은 또 20억을 기다리고 20억에 30억을 내 어떻게 천국이 나옵니까? 그걸 우선 정리하시고 누님이 보고 싶은 사람 몇 명 있는가 한번 저한테 써보세요. 우리 아들놈 보고 싶은데 이 시기가 자꾸 안 와. 뭐 저 딸놈이 얘도 뭐 전화하면 자꾸 도망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반성하시고 빨리 크리스천 사랑을 실천하세요. 안 되면 그냥 비참한 죽음으로 가십니다. 이제 죽음과 삶은 과학에서 이미 같은 공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죽음은 저 세상이지만 여기에요. 그냥 이 과학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존재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머트리얼들이 다
다른 거로 바뀌고 뭐 원자 분자로 있는 거지. 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든 건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생명이 없어졌겠어요? 기억력이 없는 거지. 우리 어릴 때 생각 하나도 안 난 것뿐이지 어릴 때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니네 머리에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복잡하니까 좀 잊어버리실 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돌아가신 부모님도 모두 다 우주는 이미 태초부터 있던 거고 거기에 잠시 일로 나왔다 절로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물리학계에서 가정하는 해석이에요. 미래에서 올 수 있고 갈 수 있고 지금 노벨상을 받는 모든 사람은 타임머신을 만드는 공식을 찾는 사람들 있다는 건 정의됐으니까 어떻게 만드느냐를 연구하는 게 물리학계예요. 15년 전, 20년 전에 타임머신 얘기하면 또라이였어요. 그런 물리학을 한 사람 조사 중 이거 이렇게 봤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을 얘기하고 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얘기들이 지금 과학자들이 또라이 세계를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세상에 우리 목사님들이 저는 우선 목사님들 스스로가 기뻐지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항상 기쁘고 희망이 있고 밝아지고 삶에서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스스로 하신 거를 전파해 주셔야 되는데 야, 이렇게 예수님들에게 이렇게 생활이 변하고 좋은데 희망이 있는데 그런 사회를 같이 만들어 더 아름다워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행복이 정의되면 세상 한순간 변한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실존을 느끼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든든하잖아요. 내가 못하면 뭐 좀 봐주시겠지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믿으면 어려움은 해주겠지. 그런데 다 채찍이 잘못한 자신에게 오잖아요. 뱃살이 나면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가서 고혈압 좀 안 생기게 할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관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자식이 주관도 해주세요 이 얘기하면은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엄마 너 가서 빨리 밥 생식하고 뱃살 줄이고 운동해. 안 되면 끝이야. 그거는 우주의 법칙이니까. 그거를 어찌됐든 이제 이것도 무수한 노력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더 나은 거 하려고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 과정을 가게.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을 하고 막 십자군 전쟁이 있고 막 엄청난 걸 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4차 산업이 나오기까지 크리스찬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민주주의가 나왔겠어요? 이 민주주의라는 건 정말 민주주의적인 거예요. 그 얘기들 국민에 의해서 가는 얘기가 나온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왕이 대단하고 매일 싸우고 죽이고만 했을 거 아니에요. 부족국의 시대처럼 중앙에 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이 또 유럽이 우리나라 왔는데 많이 크고 나니까 그 얘기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 뭐 사람을 죽이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것도 뭐 나 하라고도 안 하는데 변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에 사랑의 얘기가 많이 가게 돼 예수님 얘기가 신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많이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갑자기.